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한 운전자가 신고자를 비난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식 분풀이에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걸 신고했다며 온갖 욕설이 담긴 게시판이 공용현관에 붙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한 상대를 저주하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인데 입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자기 죄를 그냥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말아야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붙어있던 게시판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입주민의 소행인지 다른 외부 사람의 소행인지 CCTV 분석 등을 통해 확인 중입니다. 지난해 8월 인천 송도현 아파트에서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구를 막은 채 주차를 했던 여성이 입건됐고 6월에는 진천현 아파트에서 자신이 진입로를 막고도 뒷차가 경적을 울린다며 욕설을 퍼부었다가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